다음에 그 여러분 지역권 이렇게 보잖아요, 그지? 무슨 권? 지역권 하면은 여러분 지역권 하면 제일 중요한 건몇 뿌리요? 아니 몇번 등기? 두번 등기 이게 중요하다, 그지? 몇번 등기? 두번 등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승역지 등기하고 요역지 표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항상 지역권은 지 혼자 못 움직이고 무슨 지와 함께? 요역지와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주어 앞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면 OX, X, 그지? 그런 거. 자, 그래서 지역권 보면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열어야 되고,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없고, 승역지는 한필 토지할 필요는 없고,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해야 된다. 이걸 위한 나오면 요역지를 가리킨다.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OX. X. 일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OX, X. 그지? 그런 거. 위한 나오면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두번 하기 때문에 2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역지가 공유일 때 어떻게 하노? 유리한 거는 쉽게, 불리한 거는 어렵게. 다시, 요역지가 공유일 때 누가 기준? 지역권자, 요역지 권리자, 유리는 몇인? 1인, 불리는 전원. 그럼 취득은 몇인? 1인, 소멸은 전원. 취득 시효 완성은? 1인, 중단은 전원. 못하게 하니까. 소멸 완성은? 전원. 중단은 몇인? 1인. 다시, 유리는 뭐? 1인, 불리는 전원. 그치, 곱게 간다. 그래서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자도 취득하고, 4번 요역지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자 1인이 소멸시효 중단. 자, 소멸시효 중단하면 유리분리. 유리, 몇 인? 1인, 중단 정지 사유가 있는 다른, 그 중단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도 효력이 있다. 그 다음 5번, 대고 된. 뭐? 대고 된 하면 무슨 시효? 취득시효. 통로를 개설한. 개설한 하면 인공적 시설을 해서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럼 또 수건시설이, 인공적 시설을 하더라도 또 뭐, 눈에 보여야 됩니다. 노출된, 지하에 묻혀 있다 하면 지역권 취득시효 할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됐습니까? 승역지 소유자가 뭐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뭐 하면서 포기하면서 요역지 권리자 이전하는 거, 이걸 무슨 기? 위기. 위기하면 지역권 통로로 쓰고 있는 그 토지 누가 소유권 가진다? 요역지 소유자. 무슨 동이 발생한다? 헌동. 무슨 동? 헌동. 그쵸? 무슨 기가 있으면, 위기가 있으면 무슨 동이 발생한다? 헌동. 그럼 7번. 승역지를 시효 취득하는 자가, 됐습니까? 승역지를 뭐 하는 자가? 시효 취득하는 자가 지역권, 자, 원래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승역지를 시효 취득하면, 제3자가 승역지를 시효 취득하면, 시효 취득은 무슨적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적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 시효하면은 무슨적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적 취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역권은 소멸한다고. 근데 이 제3자가 취득시효하면서 지역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예. 승역지를 시효 취득하는 자가 주어 7번. 지역권의 존재를 인용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자, 원칙은 제3자가 승역지를 시효 취득하면은 여기 있는 지역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 다음 전세권 갑니다.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의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있다. 됐습니까? 자, 우선 변제하면 뭐? 후순위 권리 전부에 대하여. 무슨 부에 대하여?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이지만 뭐 아까 저 끝나고 나서 돈안 주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담보 물권적 기능이 있다.
저당권적 기능이 있다. 부종성, 수반성, 물상, 대위성, 불가분성.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전부 다 가진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전세권 하면 몇 개 있다? 두 개. 용익과 돈. 용익과 돈. 쓰는 거와 돈. 인데, 원칙은 양도 하면 몇 개 이전해야지? 두 개. 근데 사용 수익하는 것만 따로 이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돈만 따로 떼어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만 따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는 게 뭐 했을 때? 끝났을 때. 그죠? 소멸시. 무슨 시? 소멸시. 전세금, 반환청구, 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기간 중에도 돈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원칙? 없다. 근데 소멸을 뭐? 조건으로. 되겠습니까? 소멸, 종료, 만료, 해지, 합의, 해지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요소 이름으로 당사자의 설정계약과 등기 이외에 약정된 전세금 수수가 있을 때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한다. 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여기서 나오잖아요.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물건에서는 등기만 되면 되고 뭐 하지 않아도 점유 여기서는 인도라는 말씀이다. 잘 나온다고 보고 무슨 도? 인도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 등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권이나 토지임대차에 있는 계약갱신 청권이 있다 없다? 없고 또 무슨 비는 없고 필요비는 없고 오직 여기는 무슨 비와 유익비와 부속물 매수 그지? 그 다음 법정갱신과 최단기간 1년은 건물에서만 인정되고 토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다르다. 요 건물에서는 최단기간 몇 년? 1년. 그 다음 무슨 갱신? 법정 갱신. 자, 근데 전세권자에게는 처분의 자유가 있다. 전세권은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임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설정행위로 뭐 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이 설정행위는 다른 말로 고치면 특약으로. 처분금지 특약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 자, 여러분, 불가항력 하면 어떻게, 뭐 생각하면 되노? 수해, 산사태. 불가항력 넘어 앞으로 머릿속에 뭐? 수해, 산사태. 멸실된 때는 멸실된 부분만큼 전세권은 소멸한다.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합니다. 임대차하고 다릅니다. 임대차는 당연히 소멸한다 하면 틀린다. 임대차는 무슨 권이기 때문에? 채권. 알죠? 그죠? 자, 요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실된 부분만큼 전세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전세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지운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감액 청구고 지우고. 당연히 감액됩니다. 됐습니까? 예. 전세권자는 전세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지운다. 감액 청구에서 감액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당연히 감액된다. 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전세권 전세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우고. 그러나 소멸한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잔존 부분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는 됐습니까? 목적 달성할 때는 전부 소멸 통과하고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 전세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뭐 하고 인도하고 말소인이 필요한 서류 교부하는 동시에 설정된 전세금 반환하는데 7번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렇게 지금 자꾸만 네 줄 다섯 줄 이거 자꾸만 보다 보고 두 줄 딱 나오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계속 연습해야 된다. 집에 가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충분히 60점 받을 수 있는데 시험장에 가면 그게 여러분이
활자도 이거보다 크거든. 근데 한 다섯 줄 넣으면 그냥 그게 멘붕 온다고. 그것만 안 하면 여러분 60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7번은 무슨 이행? 8번 갑니다. 8번은 만약에 때 끊고 설정자 돈 안 주면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고 후순위 권리자 기타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자, 9번 짱 중요죠. 자, 전세권이 몇 번? 1번. 그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끊고 전세권자가 신청하면 전세권은 저당권으로 봅니다. 저당권 무슨 것? 깨끗. 신청하면 저당권자 함께 소멸하고 배당수령 설정된 선후에 따라 전세권자 먼저 변제받는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맞습니까? 예. 전세권이 1번, 저당권이 2번입니다. 지금 전세권보다 후에 승립한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끊고, 이때 말소 기준 권리는 몇 순입니까? 2순위.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무슨 칙? 원칙이나. 그럼 전세권은 누가 떠안습니까? 경락인. 근데 전세권자가 뭐를 요구했다면? 배당을 요구했다면 전세권자가 몇 번 배당받고? 1번 배당받고 전세권 저당권 모두 뭐한다? 소멸. 짱 잘 나온다고. 두 번째 게 잘 나오죠.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인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전세권은 원칙 소멸하지 않고, 근데 항상 소멸하지 않는다. 너무 OX, X. 그치,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10번. 자, 저당권이, 무슨 권이? 저당권이 먼저, 후에 전세권이 뭐? 2번. 그럼 저당권이 몇 번? 1번. 전세권이 몇 번? 2번. 저당권, 그럼 이런 경우는 뭐 저당권 실행해도 무슨 것? 깨끗. 전세권자가, 여러분 전세권자가 실행, 전세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면 이 전세권은 무슨 권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어쨌든 이런 경우 1번 저당권, 2번 어느 쪽이 경매를 신청하든 저당권 전세가 함께 소멸하고 배당수인은 설정등기 선후에 따라 무슨 권자가? 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고 무슨 것? 깨끗. 그 다음에 설정자 파산했습니다. 파산하면은 여러분 저당권 안에도 무슨 권이 들어있습니까? 아니 전세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저당권이 있죠. 담보. 그러면 자기도 먼저 챙길 수 있다. 누구도 먼저 챙긴다? 전세권자가 뭐 안 돼도? 기간이 안 돼도. 기간이 안 돼도 자기 돈 먼저 챙기는 거, 이걸 무슨 건? 별채권 이런다. 이게 원래 돈은 언제 달라고 해야 되노? 기한이 돼야 되잖아. 기한이 안 돼도 자기 돈 챙기는 거. 그럼 이것도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챙기는 거, 이걸 무슨 건이란다? 별채권. 그럼 별채권은 뭐 했을 때 나오는다 하냐면 파산했을 때만 쓰는 돈이다. 그 다음 12번. 설정자의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경우와 동의 매수한 것일 때는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무슨 규정이다? 가인 규정. 부속물 매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또 전세권자가 떼가면은 설정자도 뭐 하세요? 파세요. 물권에서는 두 개 있다. 사세요? 파세요. 지상권에도 사세요? 파세요. 근데 임대차에서는 무슨 세용만 있다? 사세용만 있고 떼가면은 임대인은 파세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런 거 같이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요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그렇지. 동의 매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그치? 그 다음 13번. 전세권자가 목적물 계량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항상 유익비 하면 계량. 무슨 비? 유익비. 증가가 무슨 존? 현존. 하면 누가 선택? 설정자가 선택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건은 무슨 주에? 다음 주에. 이렇게 하고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